네, 지금부터 여러분의 컴퓨터에 깃을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난처한 게 운영체제마다 설치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사용법은 뭐 커맨드 라인, 즉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설치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사용법은 비슷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길 바라고요. 여기 보시면 리눅스에서는 자, yum install git core 또는 apt-get install git core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맥에서는 여기 있는 요 주소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고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대로 인스톨을 시도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윈도우를 기준으로 해서 간단하게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실 설치하는 방법은 별게 없습니다. 그냥 프로그램을 하나 깔면 되는 거예요. 자, 윈도우에 설치해서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자, 이렇게 생긴 다운로드 페이지로 갑니다. 굉장히 다양한 버전들이 존재하는데 자, 이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위에 있는 git 1.7 프리뷰 버전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자, full install official git for windows라고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지금 이 제가 지금 다운받으려고 하는 것은 mcgit이라고 하는 그런 솔루션인데 윈도우에서 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오픈소스입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는 계속해서 버전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재 다운로드 받으려고 하는 버전의 그 최신 버전 혹은 안정화된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겠죠. 자, 저는 요걸 다운로드해서 예, 인스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키는 대로 인스톨을 잘 끝내시면 자, 저처럼 요런 화면을 보게 될 거예요. 자, 여기 C 드라이브로 제가 들어가 보면 자, 윈도우 탐색기를 키고요. 그리고 아무 디렉토리나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을 해 보시면 자, git bash gui 뭐 init here 뭐 이런 식의 그 항목들이 나타납니다. 이러면 윈도우에서 여러분들이 잘 설치를 잘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Git을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수업에서는 콘솔 기반으로 Git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니까요. 여러분 윈도우를 쓰고 계시다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탐색기를 키고요.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디렉토리, 즉 버전 관리를 하려고 하는 디렉토리로 가서 자, 예를 들면 Git Study라고 하는 요 디렉토리로 간 다음에 이 중에서 Git Bash라고 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예, 시그윈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여러분의 윈도우를 마치 리눅스와 같은 환경으로 예, 에뮬레이팅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Git을 이용하게 되면 다른 리눅스나 또는 macOS와 똑같은 예, 사용성을 가지고 Git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자, 방금 보시는 것처럼 Git Study라는 디렉토리에서 제가 오른쪽 클릭해서 git bash라는 걸 실행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C 드라이브에 dev 밑에 git study라고 하는 디렉토리에서부터 요 콘솔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pwd라고 입력하면 C 드라이브에 dev 밑에 git study 밑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Git을 사용할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준비가 끝났고요. 만약에 윈도우가 아니라 맥을 쓰시거나 리눅스를 쓰신다면 콘솔을 실행시켜서 예, git이라고 이렇게 입력해 보시면 git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잘 출력된다면 git이 잘 설치가 된 거고 여러분이 git을 실행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마지막 부분, 이 설정, 마지막은 아니네요. 두 개가 나왔네요. 자,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git을 사용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를 이 git 시스템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명령이 두 개가 있어요. 요걸 한번 각자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윈도우 환경에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git config 땡땡 대시 두 번이죠. 글로벌 유저네임 그리고 egoing 이렇게 하면 밑에 아무런 에러 메시지가 안 뜨고 바로 다음 프롬프트 이런 껌뻑거리는 걸 프롬프트라고 해요. 이 프롬프트로 넘어간다면 여러분의 닉네임을 git 시스템에게 잘 알려준 게된 겁니다. 알려준 상태고요. git config 역시 글로벌 유저 이메일 그리고 open
tutorialsyg@gmail.com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에러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 설정이 잘 된 겁니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버전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협업하거나 할 때 누가 소스 코드를 수정했고 누가 소스 코드를 삭제했는지 이런 것들을 식별할 때 사용하는 여러분의 이름이나 신분 같은 것들을 신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지금 입력한 이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이제 도움말, 도움말을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이번 시간은 마무리 할게요. 자, git이라고 입력하고요. help라고 한 다음에 git에서 사용하는 여러가지 명령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commit이라든지 또는 뭐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commit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버전인 경우에는 웹페이지가 뜨면서 이 git의 명령어 중에 commit이라고 하는 명령어의 매뉴얼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리눅스나 그 macOS 같은 시스템을 쓰고 계시다면 man, git 그리고 commit 같은 명령이라면 다시 대시하고 commit하고 엔터를 치시면 git과 관련된 여러가지 명령들을 man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열람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제가 git과 관련돼서 커맨드 라인에서 여러분이 git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커맨드 라인 즉 명령어를 입력한 이 콘솔 환경에서 git을 사용하는 방법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특히나 우리 생활 코딩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기 있는 요 수업 말고 이 토토이즈 git이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가 보시면 예, 저희가 GUI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git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예, 설명하고 있는 강의가 있을 겁니다. 그 강의를 보시면 GUI 환경에서 좀 더 편하게 git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토이즈 git만 지금은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데 맥이나 또는 리눅스 환경에서도 이 GUI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git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차차로 저희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없더라도 나중에 추가되면 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